목감 현장이라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그 무슨 뷰 해가지고. 예. 그 이 목감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어제 철수가 됐어요. 급격히. 예예. 예. 이게 이 노조 측의 주장으로는 예. 이게 전혀 뭐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없고 예. 전수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이 저기 지적을 받을 균열이 있고 그것을 갖다 용접됨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노사민영 TF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이거 급격하게 뜯어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저기 대한건설 기계 안전관리원에서도 이 현장을 갔다가 가서 점검을 했느냐는 거죠. 예. 아, 어제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북측에서 핵처리나 기상학기에서는 이제 따르는 거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핵처리 사실도 몰랐고.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일단 간 노조는 일단 전국 조직이니까 전국에 그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핵처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가 현장을 뭐, 이렇게 그, 중재하라든지 공사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걸 내릴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현장을 갖다 확인하는 그 외에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다, 정원기 이사장님이. 그러면 이 기관 설립이 되면서 아무런 행정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거냐, 얘네들이 몰랐었나 봐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히려 안전관리원이 도대체 뭐 했냐고 이제 홀딱홀딱 뛰다가 네. 이 설명을 듣고 나서는 좀 잠잠해졌는데 네. 그래, 이 현장이 제가 이제 전화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 우리 안전관리원에는 현장을 제어할 수 있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이런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안전관리원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단 우리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국토부가 행정 미스 같아요. 이게 기관으로서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다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도 줘야 되지만은 행정 권한을 또 이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관리원에서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가가 이게 과연 어제 그렇게 부랴부랴 그냥 4시간 만에 이게 다 철거가 돼버렸던데 예. 그 시간까지 다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4시간 걸렸더라고요. 아, 동영상도 찍혔어요 그게요? 예, 많아요. 아. 예, 뭐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그래도 우리 그저 산업안전공단하고 이쪽 그 어제 공단도 나왔어요? 예예예. 예, 예. 저 결함조사 반 걔네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저 나머지 다 뜯어내고 마스터 그 남은 거 턴테이블 이제 네. 밑에까지 그 남은 거 네. 거기 올라가서 이제 이것저것 살피는 그 장면도 찍혔고요. 그거는 우리 관리원이 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관리원에서요. 네. 근데 똑같은 조사를 했겠죠 뭐. 그때 시간이 11시쯤 됐더라고요. 우리 회사인데? 예, 예.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들락날락 하는데. 아, 우리 말도 여러분들. 예, 예, 예. 우리가 원래 현장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열악해요? 네. 이거 문제네요. 그러면 국토부의 큰 행정 미스네. 사고가 나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현장도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현장에서 진입을 금지한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네, 부동의 해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다. 네, 야, 이건 진짜 국토부께서 그러시더라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우리한테는. 예, 네, 이사장님이 잘 알, 우리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항상 그 국토부하고 대화를 하면 안전관리원에 아무런 행정권한을 주지 않아가지고 없어요?
예. 그냥 예. 입만 부려먹고 아무런 행정 권한도 없는 거 아닌데, 그건 문제죠. 당장에 저 현장에 저 모양이고 막 뜯어갖고 실어내버리더라고, 아예. 무슨 검소를 막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경악한 것은, 다들 타워크레인 뜯어내는 데만 정신을 집중해서 그런지, 주변에 교통통제 하나 안 하고 대로변을 막아놓고, 그렇게 하이드로 타워크레인을 갖다 세워놓고 200톤짜리, 50톤짜리 세워놓고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 통행하는 차량이나 행인을 갖다 제어할 어떤 안전 표지판 하나 없고 안전장치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타워크레인 그렇네요.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더라고. 심지어는 집 전체를 갖다가 통째로 한꺼번에 뜯어서 내리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수십 메타 되잖아요. 메인 집이요? 예. 그거를 와, 야, 땅바닥에 진짜. 내리는데, 누구 하나, 뭐, 안전관리자 하나가 없어요. 아우, 전 그거는 나 신경도 못 썼네,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 사고 조사 겸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자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어떻게 돼서 저렇게 저런 일들을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거 보고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보고가 됐었다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